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이 놀라운 한민족의 신칭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한 알임에서 왔는데, 아레야가 모든 모음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알림, 한 얼림, 한 울림,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다가 님을 더한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한알 또는 한 알에다가 님이 더해져서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것을 봤습니다. 예, 최연배 씨 같은 분은 하나는 수사기 때문에 님을 붙이려면은 한님이나 이렇게 할수 있지, 하나님, 무슨 뭐, 하나 집, 이런 말을 쓰지를 않기 때문에, 한 집이라고 그러지, 하나 집이라고 하는 데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쓸수 없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한 알림에서 왔다. 그래서 한 알에서 한 알이 나오고, 한 알이 하늘로도 발음되고 하늘로도 발음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하느님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하느님은 같고 애굽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 애굽가를 부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요. 이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만세하도록 영원토록 계속 되게 하여 주소서 될 것이다. 대한 사람. 예, 하는 하나님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한 사람, 대한으로 무한하신, 위대하신, 무한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길이 보존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한하시고 사랑이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이 무한하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의지에서 길이 보존합시다 하는 정말 애국가의 이 가사의 내용은 이렇게 훌륭한 애국가가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특히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9200년이죠. 제가 말씀대로. 이 우리나라 역사가 9200년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서 우리나라 만세 만년토록 만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800년만 더 있으면 만년이에요. 아주 그 한민족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예, 하나님이 있는 통치를 추구한 한국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통치를 추구한 한국 문명이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게 건방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한국 문명이다. 어떻게 한국 문명이라고 말을 주겠느냐, 감히. 우리가 무슨 수메르 문명 얘기는 들어봤고, 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이거 들어봤는데, 한국 문명을 말할 수 있느냐. 히브리 문명도 들어봤다. 그런데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 문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세계에 21개의 문명이 있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일본 문명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놀드 토인비는 일본에는 갔지만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그 일본의 관계, 한국에는 오지 못했어요. 한국 문명을 몰랐어요. 근데 한국 문명은 에덴 시원 문명에서부터 세계 3대 문명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덴 시온 문명에서 수메르 문명이 나왔죠. 수메르 문명에서 히브리 문명이 나왔고, 에덴 시온 문명의 12 천손족 가운데 첫째가 비리국, 부여국, 프리기아인데, 거기서 우리 부여족이 나왔고, 한국 이쪽 전통이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요새 이 중국의 홍산이나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것처럼 이 거기에 그 배달 조선 문명이 있었어요. 예, 기원전 3500년경에 이미 이 초기 국가 형태를 가진 이러한 그이 배달 조선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요하 문명으로 부르고 또 이제 그 발해 문명으로 불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하 문명이나 발해 문명의 주인공이 누구냐? 한민족이에요.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다이 거기서 나온 두개골을 다 조사해 봤어요. 60몇 프로가 한국 사람과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큰 문명을 형성할 만한 이 만주, 요하, 심양 뭐 이런 데서 한때는 이 단군 조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군 조선 이전에 배달국.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러죠. 무슨 뭐 환인이 저기 뭐야 황제 헌원이 헌원에서 뭐 한국 사람들 고조선에 나왔다 뭐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황제 헌원은 기원전 28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원전 7200년 한국 시대부터 기원전 3900년대에 배달국 시대. 그리고 배달국에서 한 400년쯤 지나면은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홍산에서 홍산을 다른 말로 하면 박달이죠. 예. 불글홍. 불다 박다 같은 말이에요. 붉은 달. 산이 달이니까 박달. 홍산을 다른 말로 하면 박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알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어야죠. 유연하게, 부드럽고 아주 겸손하게 웃으면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걸 모르고 우리 어를 잃어서는 이를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얼림이죠. 한은 무한한이란 말이고 하나라는 뜻이고 얼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을 진짜 움직이는 거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 The Great Spirit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The Great Spirit.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Mr. Toynbee. You talked about 21 civilizations, but I'm sorry, you missed one very great one, Korean civilization. Or 한국 문명. It began as one of the earliest one around 7200 BC. 우리가 이거를 밝혀내고 이웃들과 공유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런 위대한 것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서양에서 수입한 중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민족을 서로 찌르고 죽이고 싸우고 이게 이런 스키조프레니아, 이 정신 분열증이 따로 없네요. 저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통치를 추구한 한국 문명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에덴 시온 문명에서 세 가지 위대한 문명이 나왔는데 수메르 문명, 히브리 문명, 한국 문명. 근데 이 세 가지 문명이 아주 독특해요. 가령 이 아담은 이 히브리 문명에서는 아담이라고 부르고 수메르 문명에서는 아다파라고 불러요. 아다파에서 나중에 아다무 그리고 아담이 나오죠. 우리 한국 문명에서는 나반 또는 아반. 다 아버지, 시조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동일 인물인데 이 세 문명에서 아주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오늘 잠시 말씀드리고 우리 한국 문명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또 이 한국 문명을 알므로써 이 21세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새로운 이 세계 신문명을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문명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편이어서 먼저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수메르 문명의 아다파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수메르 문명에는 이 일곱 현인이 나와요. 재밌어요. 아주 수메르 문명에는 7현인 일곱 명의 아주 현명한 사람이 있고 한국 문명에는 7환인이 있어요. 환인 일곱 분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제사장 왕. 예, 아주 놀랍죠. 그러면 성경에도 일곱 분의 지도자가 있느냐? 있습니다. 예,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잘 보면요. 아담에서 그 에녹까지가 일곱이에요. 그리고 어떤 수메르 왕명록이나 이런 데서는 열 명이 나오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열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담에서 에녹은 바로 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죠.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원래 히브리 발음은 한옥이에요. 우리나라 예, 여기 우리 한옥집 전주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한옥집들이 많죠. 다른 데도 많고요. 예, 그 한옥과 발음이 비슷하죠. 아주 예, 한옥인데 이제 영어로는 에녹, 우리말로도 에녹으로 번역이 됐죠. 그 헌신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들어 올리셔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죄에 빠지고, 이 세상에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아주 악순환에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중에서 처음으로 에녹을 데려가셔서 하늘 문을 쫙 여시고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고 통합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에 올려서 하늘로 올림을 갖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승천하시 하늘로 올라가시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일곱 분의 지도자, Great Patriarchs, 족장들이 있고, 한국에는 일곱 환인이 있고, 수메르 문명에는 일곱 현인이 있어요. 재밌죠. 근데 불교에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일곱 부처님이 있었다고 그러죠. 예. 다 같은 계통에서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면 굉장히 놀랍죠. 근데 여기서 수메르 문명은 이 천지인 중에서 자연의 중심한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 이 자연의 중심한 문명이죠.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원래는 하늘의 하나님 한 분을 믿었다가 나중에 이 자연의 세력을 의인화한 이 다신교로 떨어지죠. 무슨 바람의 신, 폭풍의 신. 그게 바로 이제 그 엔릴이라고 그러죠. 이 바람 불고 폭풍 불고 이게 강력하니까 이것을 의인화해서 이제 섬기고 이 땅, 엔키, 땅을 의인화해서 또 무슨 강을 의인화해서 신으로 해서 다신교란. 근데 자연을 숭배한 것이죠. 여기 대해서 히브리 문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록한 문명이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예. 한국 문명은 천지인이 다 이렇게 통합이 되는 문명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명의 초대 환인, 그분이 이제 안파견이라고는 별명을 가졌는데, 안파견이라는 말은 만주말로 암비기엔, 위대한 통치라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통치,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이 있는 위대한 통치를 추구한 문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같은 합리적이고 위대한 통치가 있는 사회를 추구한 문명, 그게 한국 문명입니다. 요새 우리 한국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아주 이 하나님 있는 통치를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은 왜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훌륭한 국부가 없어서 이렇게 고생이 많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는 놀라지 마세요. 7,100년 또는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아주 위대한 하나님 있는 통치를 추구하고 그걸 실현한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처음에 일곱 환인, 이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환웅, 단군 왕건 아주 정말로 위대한, 어마어마하게 위대해요. 예. 말도 못하게. 또, 이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다가 굉장히 위대한 이 통합의 통치를 이룬 분들이죠. 이 세계에서 한글이 세계의 모든 알파벳 가운데 최고라고 좀 계속 나오는데, 한국 문명의 통치가 세계에서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우리 농심 사장님이 한국 맛이 세계에서 제일이다. 자부심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한국 문명. 케이팝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하느냐?
이게 한국 이젠 한국 문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케이팝 아주 저는 이그이 방탄소년단 그분들의 그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을 힐링을 하는 거여서 영국 이런 데는 그 엄마들이 아주 자녀들을 위해서 10대 자녀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듣죠. 너무 이게 힐링이 된다. 아주 아름다운 거죠. 예. 이 한국 문명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먼저 수메르 문명에 좀더 해볼게요. 수메르 문명의 일곱 환인 중에서 일곱 환인이 아니 일곱 그 문명의 창시자죠. 말하자면은 문명의 창시자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다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4장을 보면은 아담에서 라멕까지가 가인을 통해서 아담, 가인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일곱 번째가 라멕인데 그게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의 이 자연을 중심한 문명이 나와요. 그게 꼭 일곱 명입니다. 아주 그거 놀랍죠? 그 아다파는 이 성경에서 아담은 처음으로 농사를 이렇게 한 사람이죠. 그리고 목축을 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참 보호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아마도 아담이 그 기르는 양이나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바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으로 이렇게 입히신 것이죠. 그게 놀랍죠. 그 아주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은 목축이라든가 그 양을 기르는 것 또는 뭐 이런 짐 기르는 것 농사하는 것 이걸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또 수메르 문명에서 아다파는 이게 그이 바람을 폭풍을 제어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 배를 만드는 조선술에 뛰어났고 이제 그 아다파 신화가 있어. 그걸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수메르 문명이 전에 내려오는 건데 어느 날 아다파가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갔어요. 이제 아다파는 그 수메르 문명 이런 신화에서 이렇게 사람만큼 키큰이 물고기 이 갑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그 흑해 지방, 그 에덴 동산, 그 흑해 지방이 요새도 사람만한 물고기들을 그렇게 많이 잡습니다. 예, 실제로 한번 보세요. 유튜브 이런 데잘 나와요. 어마어마해요. 사람 크기만 해요. 정말 그보다 더 커요. 예. 그런데 아마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배를 타고 나간 것 같은데 이 남풍이 확 불어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죽을 뻔했고 또뭐 물고기를 잡았다면 다 잃어버렸겠죠. 화가 잔뜩 나서 남풍의 날개를 클립 꽉 잘라버렸다. 남풍의 날개를 꽉 묶어버렸어요. 그건 말하자면은 처음 그 당시에는 또는 수메르 문명에서는 이 바람이라든가 폭풍 이것은 이제 그 엔릴 신의 폭풍의 신의 고난으로 여겨졌는데 이게 인도에 가면 이게 인디라 신이 되는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나 인도 이런 데서 나오는 신화는 다 여기서 수메르 문명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늘의 신안 예.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으로 나와 한국은 하나님 한분한 하나님밖에 없죠. 소환장을 받아요. 이렇게 하늘 궁전에 와서
네가 왜 남풍을 확 매버렸느냐? 꺾어버렸는가? 네가 감히 어떻게? 요새도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DNA 이런 걸 조작해서 무슨 박테리아를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걸 해도 좋으냐?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굉장히 릴럭턴트하죠. 예, 마찬가지죠. 옛날에 타부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답하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제 이거 신의 영역을 범했으니까 이제 사형감인데 그때 아다파를 이제 도와주는 수호신 엔키가 와서 지혜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다파에게 조언을 해요. 아다파야, 네가 하늘에 가거든은 거기서 내놓는 맛있는 음식이나 또는 아주 맛있는 음료수 이런 거를 주거든 절대 먹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그 마시지 말라. 절대. 그게 독이 들어 있는 거야.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다파가 이 소원 하늘에 갔어요. 이제. 근데 하늘의 신 아니 아다파에게 자투지종을 다 물어보더니 뜻밖에도 아다파를 아주 사형에 처하거나 크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괜찮게 본 것이죠. 그건 말하자면 이 신석기 초기에 사람들의 능력이 확확 커지니까 이 바람의 능력도 제어하고 이 바람의 능력을 제어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는 것을 극복하는 기술을 아다파가 발명해낸 것 같아요. 예. 그런 기술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 있죠. 예. 이 카약이라는 게 그런 거죠. 카약. 이렇게 바람이 불어 뒤집어져도, 배가 뒤집어져도 다시 회복이 돼요. 어떤 분들은 기원전 7200년경, 야곱 목사님. 야곱 선생님, 이 한국 삼국시대 기록에 대해서 따라서 기원전 7200년경이 그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배가 있었냐? 예,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2012년인가요? 얼마 전에 창녕에서 우리 한국 창녕에서 기원전 6000년경에 신석기 시대 배를 이렇게 발견했죠. 그 당시는 이그 바다가 창녕 이런 데까지 이렇게 왔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네덜란드에서는 기원전 7500년경에 카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세계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기원전 7200년경 아담 시대 있었죠. 배가 있었어요. 예. 네, 하여튼 근데 이 하늘의 신 안이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맛있는 음식과 이 아주 맛 좋은 이그 음료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근데 그때 아다파가 자기를 도와주는 이 수호차계 수호신 엔키의 말을 듣고, 거절을 해요. 아, 안 마시겠습니다. 아, 안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게 영생의 떡이었고, 영생의 술이었다고, 음료수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인류가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다. 그게 수메르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우연한 것 때문에 또는 이 신들과의 서로 불신 때문에 인류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이게 굉장히 좀 가공적이고 좀그 설득력이 부족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수메르 문명 또는 히브리 문명, 아니 수메르 문명에서 나오는 그리스 문명, 인도 문명 이런 합리적인 문명들에는 그리스 문명 이런 거 보면 로마 합리적인 문명을 보면은 굉장히 운명적인 게 많아요. 예. 그리스의 그 비극이 발달한 이유도 그 문명 자체가 이 운명적인 게 있어요. 영생의 길은 끊어졌다, 이미. 아주 합리적인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분들이 운명적인 요소가 많아요. 회복의 길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 서구 문명 또는 로마 문명, 이게 저녁 12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 자루가 어두운 데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요. 히브리 문명은 희망의 문명이죠. 저녁 6시에 날이 시작이 돼서 잘 밤에 쉬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일하고 해를 쪼이고 열매를 많이 맺고 마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히브리 문명은 영생의 길이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회복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서로 정죄하고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는 날이 끊일 날이 없게 이렇게 참 비참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완전히 짓부셔 버린 것도 아니고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았다. 다만 그 키를 지켰다고 나오죠. 가능성을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데려가셔서 이 회복의 길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는 거기 영생이 있고 생명나무가 생명수 예수님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 문명은 이게 참 놀라워요. 한국 문명은 하나님이 있는 통치를 추구한 문명이에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처음 통치자의 그 별명이 그 안파견 안파첸 뭐 중국어라 또는 만주어라 안비기엔 위대한 통치라고 그래 대리 위대한 통치 이 리자를 보면 그 예예 중간에 이렇게 이너럽트가 됐네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대리 리자를 보면요 합리적이다 할때 리자를 보면은 이게 다스릴 리자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리. 위대한 통치는 뭐냐? 합리적인 통치예요. 그래서 이 한국 문명의 첫 번째 지도자도 안파견이라고 불렸고, 일곱 번째 지도자도 안파견이라고 불렸고, 한국 문명이 추구한 이런 이 한국, 한민족과 주위의 이 사람들은 안파견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요나라인가요? 그 거기 야유라보기 또 별명이 안파견이에요. 예, 그 여기서 그러니까 안파견은 어떤 통치를 했느냐? 우리 삼국시대 위대한 이글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이 고기라든가 또는 고기를 포함하는 이 삼성기전 하편이라는 이런 책을 보면은 안파견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도를 받았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화를 했다 그래요. 가르치고 설득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몸에는 병이 없었고, 그건 굉장히 자연과학이라는 것도 잘했다는 것이죠. 병이 없었고, 또 사람들이 서로 군대를 가지고 싸우는 일도 없었다. 통치를 아주 잘했다는 거죠. 평화적으로. 이런 그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을 때 이것을 조정하고, 또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부지런히 일했고 풍족하게 잘 살고 사람들 수도 많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러한 이 하나님 있는 통치를 중심한 문명을 우리 한민족은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이 환인 이 남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첫째 안파견 뭐 혁서 뭐 한인 환인 이렇게 주양 환인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일곱 번째가 지리 환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한민족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고 엄청나게 위대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정치, 하나님이 있는 이런 것을 추구를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면은 지금의 어려운 것들을 다 이기고 세계를 이끌고 참 이렇게 예, 새로운 하나님을 중심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연을 보호하는 위대한 문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낙담 마시고 기도 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한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있는 통치를 하도록 합리적이고, 어떤 분들은 상식이 있어야 된다. 물론 상식을 포함하는 거지. 합리적이고, 그것은 이치에 맞다, 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로 통치를 하세요. 아무렇게나 통치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치에 맞게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분들, 하나님께 돌이켜서, 콘스탄틴 대제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단군이 그런 분이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민족이 지금의 어려운 것을 다 이기고 세계 하나님인 통치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세계가 하나님 있는 통치 이거 없는 지도자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주 위험해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뭐, 이 지금 어려운 것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부분이 인재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재앙, 인재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한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있는 통치를 섬기는 이런 위대한 안파견,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 주시옵소서. 또 북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켜서 참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돌보아서 하나가 되고 세계를 이끄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 자연, 사람이 어우러지는 삼재합의를, 이러한 그 삼일 통합의 위대한 신문명을 건설하고 세계 사람들을 돕고 홍익인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또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 우리 이 한국교회들을 통해서 주여 지속 가능한 부흥이 임하게 해주시고 세계 교회의 지속 가능한 부흥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